게 뭐야? 알랑설정? 알아듣는 쓸데 맞는 연애 작품 알쓸 연자배 민두 나랍니다. 나는 진짜 오늘은 너무 기다렸어. 아니 댓글에 알쓸 연자 왜 안 해주냐고. 저희도 죽 터지게 싸우느라 내 코가 삭제다. 야, 저희도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에게 한 통의 사연이 왔습니다. 가을이라 그런지 아니 이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오, 제 주변에 벌써 두 명이 헤어졌어요. 여자애 한 명, 남자애 한 명 이렇게 헤어졌어 아예. 그럼 그 헤어진 두 명을 소개해주는 거 어떨까요? 오! 오! 걔네는 아니야. 너무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안 되고 네. 뭔가 낙엽 떨어지고 약간 외로움, 쓸쓸함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랑하고 있어도 내가 외로운 것 같고 사랑받는 걸 확인하고 싶고 바로 오늘의 주제! 헤어졌던 연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제가 정확하게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. 어? 어떤 영화예요? 뭐냐면 이 영화에서 다시 사귀는 그 커플들의 감정과 심리가 너무 잘 나와요. 진짜? 근데 우리도 사실은 중간에 한 번도 안 헤어졌던 건 아니었거든요. 아니야! 왜 헤어졌어? 아니야! 4일 헤어졌었어. 그 4일은 너무 힘들었어요. 다시 저희도 잘 사귀고 있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다시 사귀는 커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잡담을 떨어볼게요. 지금부터 볼 장면이 어느 신이냐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. 서로 노력해보려고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. 도시락을 먹네요. 맛없어? 아니 맛있어. 이것도 좀 먹어봐. 맛있어. 맛있어. 왜? 왜?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? 왜? 진짜 맛있는 표정이야 이게? 그냥 딱 그 정도로 맛있을 수 있잖아요. 너무 맛있어! 이건 아니고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. 근데도 예의상? 맛있어. 착해. 얼마나 착해. 좀 새로운 해석이네. 도시락이 맛없을 거란 생각 못했어요. 왜냐면 유부초밥 중타 이상하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사실 발로 만들어도 맛있는 게 유부초밥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분명 그거 문제가 아니야. 좀 맛있게 싸다 준 거 가지고 지금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서 그냥 왜 이러고 있는 거야. 요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너무 서운하지. 아직 섣불른 판단은 이릅니다. 둘이 이게 계속 쌓인 거지. 쌓였는데 마지막으로 노력하려고 왔는데도 둘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자 벌써 삔또 상했죠 표정. 기쁨 빡침이 느껴지죠 지금. 슬퍼. 나 음료수 좀 사올게.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. 분위기 좀 깨지 마. 어떡해, 나 저만 너무 잘 알지. 이제? 얼마나? 안돼 울지 마. 이거는 기분이 나빴어. 그러면 그치. 나 기분 나빠하고 싸움을 바로 거기서 붙이면 되는데 근데 왜 이 여자가 밖으로 나왔을까? 이 비 맞으면서라도 울까? 혹시 그 방구가 너무 급해서 거기서 죄송합니다. 저는 생각이 여자도 노력하고 싶은 거. 마지막으로 참고 참고 꾹꾹 누르고 그냥 음료수 사올게 했는데 나가다가 터진 거야. 못 참고. 지금 뒷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? 미안해. 왜냐면 저희도 싸우면은 제가 일단 자리를 떠요. 왜냐면 우는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.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남자가 또 울어? 야 또 우냐? 지금 남자 표정 딱 그럴 것 같아. 내가 울어도 얘가 나를 달래줄 것 같지 않으니까. 슬퍼. 감정 꾹꾹 눌러서 밖에 나와서 우는 거지.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렇게 펑펑 울면 어떡할 것 같아. 그럼 난 너보다 더 울지.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. 사랑하는 사람이 울잖아요? 그럼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1번이에요. 내 말이 그 말이야.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또 우냐? 또 지지자? 이거는 마음이 거의 떴다고 보면 돼요. 그치 걱정되지.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안 받아.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도 지금 걱정돼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? 꼴도 보기 싫지. 그래서 내 전화 안 받은 거야? 그럼 감정이 되게 여자는 격해 있어요. 이제 전화까지 받아버리면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니 지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 남자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. 그럼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 뭐 안 좋은 일이 당한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되고 그런 걱정 안 할 것 같아 이 남자는 지금. 화난 거 없긴 한데요? 찾으러 가는 거지. 걱정되면 막 뛰어다니거든요? 영아! 뛰네. 걱정돼요. 장영! 봤어. 슬퍼. 슬퍼. 저거 물 다 젖은 저 벤치에 앉아있어. 너 뭐하냐?
봐봐. 첫 마디가 너 뭐하냐. 남자 입장에서는 응. 아, 나 음료수 좀 사고 올게 했는데 안 오고 여기 있어요. 남자 입장에서 화날 수도 있잖아. 진짜 음료수를 사러 갔다고 생각할 거라고? 그건 너무 눈치 없는 남자지. 아 그래,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좀 눈치 없는 편이. 진짜 몰라 전화 그러면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. 아 그렇네. 음료수 한다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. 그렇게 하지. 뭐 하냐 아. 안 하지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여자 언제 걱정하냐. 나 갈게. 나 도저히 너랑 여기 못 있겠어.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? 이 지금 이 장면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? 몇 분 만에 날 찾으러 오냐. 이놈 새끼 한번 두고 보자. 나 얼마나 사랑하. 내가 없었으면 바로 찾으러 와야지. 남자한테 화가 났어요? 그러면 어. 화가 나니까 그냥 집에 가버리면 돼. 근데 지금 비가 오는데 벤치 그 물 젖은 벤치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이미 찾아주길 바랬던 거야. 아 슬퍼. 그래서 찾으러 와서 분명히 남자가 야 비 맞고 뭐 하는 거야.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. 이런 걸 원했는데 오자마자 너 뭐 하냐. 아 얘는 정말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. 오케이 확인했어. 나 갈게. 이거야. 아 진짜. 어. 그동안 쌓였던 게 지금 터진 거죠 둘 다. 아, 그치. 너무 재밌다. 너 거기 앉아? 어머. 오! 어, 너무 무서운데? 공격성이 좀 있으시. 어! 너 도대체 얘가 왜 그래? 끝이다 이거는. 봐봐. 왜 그렇게 다 네 맘대로야?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맞춰주고 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?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. 아... 내가 또 뭐 잘못이라도 해서 옛날처럼 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란 얘기야? 헤어질 수 없어 그냥 말해.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니 탓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해. 아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으면 이거를 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으면 네가 말해. 이거는 어떤 의미야? 여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. 어. 진짜 이 남자 안 좋아했으면은 빗속에서 울 일도 없어요. 그리고 이것도 좀 먹어봐. 아 노력하잖아. 맞아. 근데 남자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노력한 건지 잘 몰라. 뭐 그럼 자기 지 좋아서 새벽부터 일하는 도시락을 싸요? 라라는 너가 먹으려고 너가 싸냐고. 굳이 막 핸드폭킹 자제염. 알았다. 남자도 근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어 그래 네. 그래 그래 한번 들어보자. 그냥 너무 좀 진정하시고. 아, 아. 네. 네가 말해. 아 어?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? 오 근데 맞아. 맞잖아. 넌 뭐 변한 줄 알아? 아. 너야말로 그대로야. 나 만나서 힘들고 지친다. 너 혼자 애쓴다.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.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... 서로 불편했어. 나 다시 만난 건 네가 후회하고 있을까봐 나 숨도 제대로 못 쉬어. 아... 이... 너만 힘들어? 네 그 생각 때문에 나야말로 미칠 것 같은 거 그거 네 눈에 보이긴 하냐고.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. 헤어지고 싶으면 이제 네가 말해.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니까. 아, 남자 마음이 뭔지 알겠어. 이게 진짜 보통 연인의 모습이란 말이야. 영화가 아니야. 맞아. 이해는 가요. 저희도 뭐 싸우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 얘기 또 나오고. 그치. 그런... 너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. 그치. 어.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지긋지긋하지 않은데 지금 더 서로 아프게 얘기하는 것 같아. 맞아. 서로 더 아프라고. 흔하디흔한 연인인 것 같아. 그리고 저렇게 싸울 때 알지. 아무리 주변 사람 있어도 그냥 이 공간 아무도 안 들려. 아, 해결이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. 아, 나 사랑하기는 해. 야, 공식, 어, 나왔어. 지금 이거 우리 사귀기에 있는 틀린 거니? 어. 너무 불쌍해. 지금. 아, 너무 슬펐어. 안 돼. 결말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하지 그렇죠. 않지만 저 멘트가 너무 너 나 사랑하기는 하니? 이렇게. 아! 저도 이 라라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. 사랑하는 거 맞아요. 아 진짜? 사랑하는 거 맞아요. 저 입장에서는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을 거쳐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더 예쁜 사랑으로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에요. 진짜 사랑을 이어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언젠도 없어요. 그냥 라라가 생각했을 때는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서 사귀는 거 가능하다고 보나요? 예전에는 나도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다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냥 아 그렇겠다 했었어. 근데 민수는 한 명이라도 안 그랬으니까 아직 모르는 건가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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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
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가장 최악이고 가장 뒤에 두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그게 싫어서라도 나는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아 알았다. 저희는 가장 크게 이런 문제로 싸웠던 게 연락 문제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민수가 연락을 너무 안 하는 남자였는데 친구가 딱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연락 문제는 진짜 안 고쳐져서 차라리 그냥 애초에 연락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. 아 진짜?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. 민수가 고쳤어요. 연락 문제를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이젠 제가 더 해요.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서운해요. 왜 내 답장을 안 해주는 거야?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. 이 영화에서 그 대사가 나와. 이별하는 연인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%인가 뭐 그렇대. 근데 그 중에서 다시 안 헤어지는 확률이 3%래.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는 거야. 혹시 그 3%의 희망 때문에 다시 노력을 해봐서 사랑이 된다면 이어가되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. 그게 서로의 행복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다시 사귈 사람도 사귀겠지? 사랑은 막을 수 없어.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헤어지잖아. 미련이 없어. 아 맞아. 연애는 왜 이렇게 힘들까? 하지만 힘든 걸 넘어서서 달콤한 것도 엄청 달콤한 거니까 여러분 알쓸연잡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. 연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를 한 줄로 간단하게 달아주셔도 좋아요. 연애를 길게 본 적이 없다. 어떻게 하면 길게 할 수 있냐? 좋은 남자 어떻게 알아보냐? 아 사랑하는 여자에게 마음 표현하는 법, 쟁취하는 법. 맞아. 진짜 궁금한 모든 것들 자유롭게 써주시면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.